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승마와 수영 등으로 꿈과 끼를 찾는 초등학생들의 다채로운 학교 수업을 전주현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주 국제 승마장을 찾아 말 타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처음 말을 접했을 땐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얘기를 주고받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요, 엄마가 이 학교가 재미있다고 해서요, 전학을. 3학년 때 처음 타봤는데 처음엔 무서웠지만 나중에 되니까 재밌어졌어요. 상주 동부초는 2014년 전교생 35명의 폐교 대상 학교였지만 2015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자율재능 학교로 지정되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영과 승마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다 보니 기초체력은 향상됐으며 친구들 간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친구 사이에 있어서 뭐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학습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에 느끼는 반응이 일단은 친구들이 나를 친구로 대해줘서 사이좋게 지내줘서 너무 좋다라고 행복하게 얘기를 하고요. 경북교육청은 2015년 새 개교를 시작으로 올해는 상주 동부초를 비롯한 14개 교를 선정해 체육과 예술, 외국어 등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꿈길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율재능학교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전주현입니다.